동대문구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리더 훈련의 목적으로 인분을 먹였다고 하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소수 정예를 위한 리더 훈련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어떻게 인분을 먹는 일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엽기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아무런 저항이 없이 수용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 처음부터 인분을 먹으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인분을 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 누구도 인분을 먹는 것을 정상적인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발을 들여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목회자에 대한 신뢰관계, 맹목적인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목회자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게 되는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에 의해 성도가 정신적으로 장악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 채 무조건 맹종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목회자는 성도를 종으로 부리게 됩니다. 성추행을 해도 저항하지 못하고 당하게 되고 재산을 노려 헌금을 강요해도 그대로 당하게 되고 어느 이단 집단에서 그랬던 것처럼 소위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폭력을 행사해도 그것을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를 신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일 어느 성도가 목회자를 절대적으로 불신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목회자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목회자에 대한 신뢰는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친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만일 목회자가 잘못된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때에는 그 목회자의 말에 순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맹목적으로 따라도 괜찮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 이리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목회자는 절대로 100% 무오한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만일 어떤 목회자가 자신은 하나님과 직통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떠벌린다면 그 목회자는 잘못된 목회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목회자는 피해야 하는 것이고 만일 어떤 목회자가 그런 주장을 하게 된다면 만일 목회자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따르게 된다면 결국 영적인 착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강단 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100% 완벽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하는 말씀은 100% 완벽하고 무오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들마다 설교를 다 다르게 합니다. 서로 상충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들도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단 위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 같다고 해서 그 말을 무조건 믿을 것도 아니고 목회자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말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강단 위에서 옳지 않은 말에 대해서 아멘을 강요한다면 그런 아멘을 강요할 때 무조건 아멘으로 따라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저 강단 위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과연 성경 말씀에 합당한 말씀인지 분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인분을 먹게 되기도 하고 성추행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목회자를 따른다면 목회자는 그 성도를 얼마나 착취하기가 쉽겠습니까? 옳지 않은 말에 아멘을 강요한다면 그 아멘을 강요하는 말에 따라하고 아멘할 것이 아니라 과연 저런 목회자를 내가 믿고 따라도 되는지 다시 한번 의심해 보아야 되고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인분을 먹게 되기도 하고 더 심한 일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맹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